오늘의 메뉴, 바삭한 허니 레드 치즈 감자볼. 치킨 바로는 처음 먹어봐요. 맛있어. 달달해요. 그리고 한 마리 한 마리 양인데 엄청 많아서 다시 전화를 했어요. 한 마리 반씩은 보낸 것 같아서. 네. 제일 맛있어. 학교 와 감자 치즈볼. 레스톤. 해시 브라운 느낌이요. 진짜 괜찮아. 양념이 묻어져 있는데도 바삭해요. 벌꿀이래요. 할라피뇨 케첩.
제가 느끼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튀김에다가 해시 브라운에다가 체다 치즈에다가 막 그런 걸 좋아하는데 진짜 이거 최고예요. 아 근데 이거는 분명히 매니아층이 분명하게 갈려. 느끼해서 못 먹는 사람도 있겠고 이걸 정말 즐겨하는 사람도 있겠고. 이것만 따로 해가지고 또 따로 찍고 싶어요. 두 개 다 진짜 맛있어요. 아, 맛이 되게 특이해서 봤는데, 고추장 쪽으로 들어가서 고춧가루가 들어간 건 알겠어. 근데 딸기잼이 들어갔네요. 전 딸기 좀 싫어하는데. 아, 근데 진짜 맛있어요. 이거 반반으로 시켜드세요. 기존 다른 허니랑 레드 같은 그 치킨보다 물리는 건 덜해요. 너무 너무 막 자극적이진 않은데 원래 그 맛은 살려줬어요. 약간 화끈한데. 이게 엄청 바삭한 부분이 있고 약간 눅눅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부위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는 터벅살 좋아해요. 이렇게 한 마리는 먹는데 한 마리도 안 먹는데 배가 불러요. 너무 양이 많아. 솔직히 여태까지 최근 먹었던 치킨집 중에선 가장 가성비는 좋아요. 이거는 맞아요. 확실해요.
지금 보면은 가성비 진짜 좋고 가성비에 대한 맛도 지금 저는 솔직히 놀랐어요. 많이 놀랐어요. 존맛탱. 질리지 않고 맛있게 계속 꾸준히 먹을 수 있어서 맥주는 질리고요. 맥주는 사랑입니다.